반갑습니다. 박재열입니다. 자, 우리 차량 손해 사정사 우리 2차 시험 우리 두 과목이 있죠. 두 과목 중에 한 과목 우리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맞게 되었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제 대물 이론 선생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살펴보고 이제 우리 교재 관련된 부분을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기본 교재가 있고요. 우리 뭐 아시는 것처럼 기본 교재가 있고요. 기본 교재는 펼쳐 보시면 우리 쭉 내용들이 조금 많아요. 이제 뭐 페이지는 많지는 않은데 수업 내용은 이론보다는 강의 수가 굉장히 좀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보시게 되면 우리 페이지 한 229페이지인가요? 229페이지 우리 챕터 14 사고 자동차의 정비 이론과 실무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우리 자동차의 기본적인 내용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이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 파손된 자동차를 어떻게 이제 복원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은 우리 이제 이론 수업에서는 다루지는 않고요. 일단은 앞쪽 내용 뭐 이제 작년 수업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는 있는데 작년에 우리 기본 강의가 한 44강 정도 됐어요. 강의 수가 굉장히 좀 많아요. 많아진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2차 시험 자체가 보통 한 7문제에서 한 8문제가 나와요. 문제.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술형이에요. 이렇게 서술형이에요. 서술형이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문제 이제 뭐 관여도 문제도 한번 훑어보면 아시겠지만 나왔던 문제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또는 이제 뭐 대학가에서 이제 배우는 교재 인터넷 같은 데서도 안 나오는 문제들도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꼭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는 어디에서도 접하지 못한 문제를 이불로 이제 이렇게 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출제하시는 분이. 아, 뭐, 다른 문제들은 이제 뭐 평이하게 낸다거나 했을 때 꼭 한 문제 정도는 어디에 막 저기 끝에 이제 구석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 추세가.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수업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굉장히 고민이 된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지. 올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고민이 돼요. 이게 수업 내용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수업 방향을 어떻게 잡을 거냐면 기본 강의에 조금 충실하게끔 뭐 최근에 뭐 나오시는 유튜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재밌는 이야기로 이제 뭐 결혼 이래가지고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는 혼자가 낫더라 뭐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역시 뭐냐면 결론은 기본기가 돼야 되더라. 제가 이제 3-4년 정도 이제 출제위원이 아마 같으신 분이 계속 출제를 하시는 걸로 지금 유추가 되는데 결국에는 기본기가 제대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약간 고점을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 이제 연락을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합격을 했다고 이제 고맙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합격자 이렇게 이제 따로 뭐 이렇게 수기 적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보면 기본기가 탄탄하신 분들이 나중에 출제 유형은 뭐 요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약간 어떤 해에서는 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완전 기본기를 묻는 문제 아니면 아예 신기술만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이제 기본기 위주로 일단 준비를 하시면 좋겠어요. 기본기 위주로. 그래서 아까 14페 10
4챕터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핵심 정리할 때 문제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시고, 앞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페이지가 우리가 뭐 한 228페이지 정도 되는데, 일단은 뭐 전공자도 있으실 거고요, 비전공자도 있으실 거고, 뭐 전공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비전공자도 마찬가지고, 뭐 제가 볼 때는 뭐 비전공자분이 점수가 더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제가 이렇게 칠판에도 적었다시피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희는 여태껏 이제 계속 뭐 어릴 때부터 계속 해왔던 게 이제 객관식 위주로 이제 주로 많이 문제를 접했잖아요. 이제 뭐 우리 학교 학습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서술형으로 하다 보니까 객관식에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잘 안 써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뭐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공부하는 거에 거의 한 두 배, 세 배 정도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그게 이제 글로 써져요. 그만큼 이제 뭐 많은 내용들을, 방대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뭐 따박따박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많이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수업은 기본 강의 때는 이제 원리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이렇게 많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과정은 뭐 이론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기본 과정이 있을 거고요. 일단은 작년처럼 비슷하게 한 40몇 강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강의 수가 조금 많죠. 그 다음에 우리 뭐 핵심 정리, 문제풀이 이렇게. 자, 그러면 핵심 정리와 문제풀이는 기본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정리를 할 때 어떻게? 문제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이제 뭐 프린트물이 됐던 아니면 그 뭐 제본을 떠 가지고 이제 나눠 드릴지는 그때 가서 이제 학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건데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문제 이제 기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소문제까지 해 가지고 거의 한 220문제 정도 우리가 다뤘던 것 같아요. 220문제 정도. 그 정도 다루고 중간중간에 이제 없던 없는 내용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이런 것도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것도 조금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뭐 해마다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 다가올 때쯤, 보통 뭐 한 우리 시험 날짜가 있잖아요. 시험 날짜가 있을 때 그 한두 달 전에 이제 문제가 보통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약간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요. 이슈가 뭐 자동차의 뭐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뭐라고 그러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BMW 같은 경우에 막 불이 난다거나 뭐 그래서 그때 막 이젤 밸브 같은 거 이제 문제 나오고 했었거든요. 뭐 그런 거 약간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 주세요 하고 이제 말씀을 또 중간중간에 한번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하다가 공부 안 되시면 우리 스마트폰 막 인터넷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막 딴 거 보지 마시고 이렇게 자동차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보셔가지고 준비를 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약간 모의고사 과정으로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세 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모의고사는 저희가 이제 뭐 예상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긴 하지만 이게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시간에다가 내가 이제 똑같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처럼 해서 나의 실력을 한번 가늠해 볼 수 있는 과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과정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아마 학원 여기 우리 수강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우리 수업 과정이 있는 걸로도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걸로도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기본 과정 할 때 지금 앞에 제가 이제 PPT를 이렇게 지금 띄워놨는데, 요 PPT도 제가 이제 뭐 만들긴 했는데 깔끔하지는 않아요. 깔끔하지는 않는데 요게 한 300페이지 한 이상 정도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이게 눈으로 보는 거랑 이런 게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요거 제가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사진으로 좀 찍어놨던 부분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뭐 외국 사이트 같은 데서 조금 이제 학습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거 이제 자료를 이제 교부제로 이제 이렇게 PPT로 만들어놨으니까 이것도 제가 따로 나눠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시면서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할 건데 한계가 솔직히 조금 있긴 있어요. 막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수 있게끔 해서 제가 이제 공부하시다가 잠 안 올 때 여자친구들이 막 생각이 날 때 떠나간 여자친구 생각날 때 이제 한 번씩 보시라고 유튜브 주소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거든요. 우리 수업 관련돼 가지고 그것도 이제 같이 이렇게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뭐 요쪽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연관 되니까 뭐 이렇게 조금 도움 되시게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이제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자동차 구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론은 약간 법률적인 부분이 있죠. 우리 뭐 1차 시험을 뭐 보시겠지만 또는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이제 평상시에 다루지 않았던 이론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 또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쓰는 단어 또는 용어들이 또 있고요. 우리 이제 구조 관련된 것도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쓰지 않았던 단어 또는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조금이라도 내가 이제 자동차를 알고는 있지만 아 이렇게까지 이제 머리에 잘 안 들어올 거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의사들은 의사들이 쓰는 이제 전문가 집단 또 뭐 변호사들 같은 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막 자기네들이 쓰는 용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 역시 막 그런 용어들이 있다 보니까 학습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친숙하게끔 만들어 주시면 나중에 학습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뭐 용어는 저희가 우리나라 말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세계 공통으로 되는 부분이 이제 보통은 영어잖아요. 영어. 그리고 똑같은 시스템인데 다르게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다르게.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자동차 바디 컨트롤 BCM이라고 있어요. 자, 제가 BCM 약자로 이렇게 쓰거든요. 바디 컨트롤 모듈의 약자예요. 바디 컨트롤 모듈의 약자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학습할 때는 뭐라고 이제 했냐면 요렇게 에탁스라고 불러요. 에탁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에탁스로 많이 부르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학생분들이 막 멘붕이 오고 이제 이 두 단어를 이제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앞으로 할 때는 뭐 유럽에서 쓰는 단어가 뭐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알아주세요. 저것도 알아주세요. 안 그래도 이제 배울 것도 많고 학습하실 것도 많은데 그래도 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조언을 해드리고 조금 쉽게 학습을 하시게끔 도움을 드리는 이제 역할을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제 합격은 또 하셔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교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학습 방법이 하나가 나와요. 우리 페이지 한번 볼까요? 페이지 한번 넘기시면 학습 방법에 나와요. 빨간색으로 제가 이제 보시면 한 6개 정도 이제 빨간색으로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뭐 공부를 하거나 할 때 썼던 방법을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기출 문제를 일단 먼저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기출 문제. 무작정 이제 뭐 외우거나 학습하는 게 이제 능사가 아니죠. 그렇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아, 요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저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 나는 앞으로 요렇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우리
뒤쪽에 보시면 우리 부록으로 해가지고 간연도 기출 문제를 이렇게 지금 실어놨거든요. 거기를 한번 쭉 한번 훑어봐 보세요. 쭉 훑어봐 보시면 앞쪽에서 봤던 게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새로운 문제가 이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막 요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은 유형을 먼저 좀 파악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 집단에서 쓰는 용어 관련된 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거, 용어를 조금 더 이제 서로 간에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우리 차량 손해 사정사가 되시게 되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게 이제 사고 관련된 내용하고 이제 차량 파손된 부분 또는 이제 차량 이외에 파손된 부분을 이제 그쪽 수리를 하는 업체하고 이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려 그러면 그쪽 언어, 이쪽 언어 이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나는 머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리 가지고 이야기하면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명, 약어 시스템명 등을 용어에 눈에 익히게끔 하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학습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위에 용어들에 관련돼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원리가 어떤지 실제로 우리가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요 문제가 이렇게 지금 뭐뭐에